예, 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윈도우에서 그 미니콘다나 아톰을 설치했을 때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트러블슈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미니콘다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하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실행을 하면 저희가 뭐 웰컴 투 미니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올 유저즈로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포미로만 설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스트 포미로 설치를 하시고, 여기도 이제 드라이브에서 여러분의 계정, 개인 계정인 팀랩이 저 같은 경우는 이 개인 계정인데, 여러분 계정명, C 드라이브의 유저즈에 여러분 개인 계정, 그다음에 미니콘다 3라는 드라이브에 설치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여기 반드시 add anaconda to my path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 path에 넣으셔야지만 여러분께서 그 커맨드 창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next를 누르시고 설치를 종료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그 기존에 켜놓았던 커맨드 창에서 그대로 파이썬을 누르실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직 패스라고 하는 것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EXIT를 누르셔서 다시 실행창을 누르시고 파이썬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톰입니다. 역시 아톰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아톰으로 들어가서 64비트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맞춰서 하는데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아톰이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아톰이 설치가 완료돼서 이렇게 아이콘이 생겼죠? 아이콘이 생겼는데, 커맨드 창에 들어가서 아톰이라고 쳤을 때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럴 경우에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마 이 파일이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고 여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를 누르고 제어판으로 가셔서요. 지금 저희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데, 큰 아이콘으로 바꾸십시오. 아, 큰 아이콘이 아니라 범주로 바꾸시고, 여기 보면은 시스템 및 보안으로 가셔서요. 거기에 시스템으로 가셔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변수라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패스라는 게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C 콜론에 프로그램즈 답 파일 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어드리면 이렇게 그 환경 변수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을 경우에 이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저는 있으니까 삭제를 먼저 누르고 새로 만들기 PATH 누르시고 먼저 미니콘다가 설치된 페이지입니다. 좀 크게 볼게요. 글꼴을 크게 해서 미니콘다가 설치된 곳에 들어가서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C 콜론에 팀랩,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정이죠. C 콜론 유저즈 팀랩에 미니콘다 3, 여기에 미니콘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패스에 집어넣으세요. 여기 맨 뒤에 세미콜론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C 콜론 유저즈 팀랩 미니콘다 3의 스크립트 부분도 역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추가가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팀랩 부분은 여러분들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윈도우 키 1을 누르시고 C 드라이브로 가시고, 여기 유저즈, 저는 지금 뭐가 많이 나오는데, 사용자로 가시면 여기 전 팀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이 있으신 분도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여기 팀랩 대신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이름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미니콘다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도 다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뭐 쓸데없는 게 많네요. 여기 다 집어넣으시고, 워낙 지금 패스가 많아서 다른 패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톰이에요. 아톰의 패스인데, 아톰의 패스는 여기 보면 C 콜론의 유저즈에 여러분들 개인 아이디에 앱 데이터 로컬 아톰, 이거는 저희가 영상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아톰, 그다음에 빈 이까지 요까지를 컨트롤 A로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또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저는 원래부터 됐는데, 보십시오.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커맨드 창 들어가서 파이썬도 파이톤이라고 적었죠. 파이썬도 되고, 그 다음에
아톰도 됩니다. 그죠? 아톰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저 패스가 안 잡혀져 있죠? 패스가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한번 지워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껐다 키면요. 되네요. 아마 이게 패스, 다른 쪽에서 또 패스가 잡혀져 있나 봐요. 원래 껐다 키면 안 돼야 되는데. 네. 확인을 눌러야지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되죠?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패스가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소 시스템 설정 가서 환경 변수를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PATH로 해서 반드시 잡아주시고 설정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설정했다고 바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화면을 끄시고 다시 윈도우 키R로 실행을 시켜서 파이썬 이렇게 치셔야지만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윈도우즈에서 나오는 트러블 슈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